이진욱 씨는요, 귀신 잡는 해병대 그 중에서도 대테러 임무만 전담하는 헌병 특임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때는 8년 전인 2014년. 진욱 씨가 군 복무 시절 직접 겪은 일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헌병은 군대 내 경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군부대 입구를 지키고 사건 사고를 조사하고 군기 단속을 주로 하는데요. 또 하나 특별한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군대 내에서 죄를 짓고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군인들을 잠시 수감하는 곳, 헌병대 구치소 감독 근무인데요. 반원형의 구조에 근무자가 이렇게 서서 이제 수용자들이 모습이 이렇게 한눈에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 구치소가 사실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꺼리는 그런 근무지였다고 합니다. 예. 왜? 건물 자체가 이제 50년대 한국전쟁 때 지어진 많이 낡은 건물이었고요. 군부대에서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자물쇠로 닫혀있고 뭐 들어갈 일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스산하고 정말 막 음산한 기운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진욱 씨가 입대를 하고 처음으로 수용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도 한 번에 두 명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네, 놀라 소식은 그게 끝이 아니고요. 수용자 중 한 명의 계급이 무려 대령이라는 얘기였어요. 아무리 수용자라고는 해도 그쵸? 이렇게 높은 계급은 대하기가 껄끄럽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대체 뭘 잘못했길래 대령급이다 되는 사람이 구치소에 들어왔지? 싶기도 했죠. 궁금하긴 하다. 진욱 씨는 교대를 위해서 이제 구치소로 향하게 됩니다. 백승! 백승! 교대를 하러 온 진욱 씨가 너무 궁금하니까 이 대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교대를 하는 선임에게 슬쩍 물어봅니다. 저 팀장님, 제 1번 수행장 아닙니다. 죄목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급비 사안인데 후임이랑 한판하다가 재수나? 야, 야, 쫄았냐? 나도 몰라. 아무튼 졸지 말고 일 열심히 해라. 쌤, 그렇게 미스터리 1번 수용자가 이제 수감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진욱 씨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를 서게 된 날이었는데요. 어둠을 뚫고 구치소로 갈 때만 해도 진욱 씨는 본인한테 일어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밤 12시를 넘긴 구치소는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용자들은 취침 시간이기 때문에 수용소 안에는 당연히 불은 켜져 있지 않고 그냥 아주 작은 붉은 조명 하나만 켜놓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구치소는 하필이면 또 근무 인력이 딱 한 명만 배치된다고 합니다. 적막한 어둠 속에서 혼자 이제 이 실루엣만 간신히 보이는 수용자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치소 근무자들은요, 15분에 한 번씩 수용자들의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금일지 일일이 적어둬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야간 근무 때는 다들 자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특이점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뭐 처음에 한 번만 딱 적어놓고 나머지는 교대 직전에 이렇게 몰아서 쓰고 했대요. 근데 바로 그때! 아이씨, 뭐야? 어디서 구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입구 쪽을 봤는데 소리다.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뭐지? 또 다시 자리 잡고 서서 보고 있는데 군화 소리가 슬 들려오더니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응? 다시 입구 쪽으로 고개 돌렸는데 1번 수감자가! 어? 무슨 일이야 이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지.
필승 통신반 선배 이진욱입니다. 야, 이진욱 해병. 너 지금 졸았냐? 너 요즘 군 생활이 쉽지? 어디 내가 어렵게 한번 만들어줘? 아닙니다. 빠져가지고. 똑바로 안 서?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 구치소 CCTV를 보고 있던 야간 당직 사관분에게 졸다가 딱 걸려버린 거죠. 꿈이라고 하기엔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오싹하고 너무나 찝찝해서 1번 수용자가 있는 곳에 왠지 신경이 쓰여서 그쪽을 향해서 슬쩍 바라봅니다. 근데 1번 수용자가 진욱 씨를 향해서 딱 정자를 두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뭐야? 아무 일 아닙니다. 1번 수용자, 취침합니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도 없이 그저 앉아있는 거예요. 1번 수용자, 취침합니다. 1번 수용자, 제 말 안 들립니까? 눕습니다. 이제 진욱 씨는 혹시 지금 자기가 대령이라고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싶었다고 합니다. 1번 수용실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1번 수용자의 얼굴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진욱 씨를 쥐어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갔던 팀장님 얘기가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갔대요. 후임이랑 한판 하다가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견봉을 꽉 움켜쥐고 막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머리 위에 붉은 점막이 미친 듯이 막 깜빡거리는 거예요. 마침 또 아이고 이동도 없이 앉아 있었던 그 1번 수용자가 가로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정당한데 이 사람. 눈에 부릅뜬 채로. 오. 1번 수용자!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서 있어. 이동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정도 사람이면 바로 옆방에 있던 2번 수용자도 깰만한데. 그렇지, 그렇지. 안으로 이동도 없이 자고 있었더란 말이죠. 뭐지 이게 지금. 내가 뭐에 흘렸나? 견딜 수가 없어져서 곧바로 구치소 내부의 불을 켜버렸대요. 진우 씨는 자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번 수용자도 2번 수용자도 모두 자기 자리에서 단잠에 빠진 듯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필승 통신반 성병 이진욱입니다. 야, 이 새끼야! 졸 거면 곱게 졸 것이지 이제 불까지 켜? 너 오늘 진짜 왜 그래?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 전등했습니다. 빨리 소동하겠습니다. 승. 1번 수용자. 아까 불 켜기 전에 왜 앉아 있었습니까? 예? 저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저보고 앉고 서고 그랬지 않습니까? 1번 수용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진욱 씨를 바라만 봤고 2번 수용자. 네. 아까 제 지시 못 들었습니까? 방금 말고는 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다 꿈이라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40분. 규정대로 소등을 하자 구치소 안은 다시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만 남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다시 입구 쪽에서 군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또 누가 있어. 그런데 이번엔 비어있던 모든 철창 안에 낡은 군복을 입은 애들이 진우 씨를 에워싸듯 서서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1번 수용자 군복을 입은
아무렇지고 말았어. 왜? 분명 교대 직전에 몰아쓰려고 비워뒀던 근무 일지 안에 누군가가 쓴 글씨가 적혀있는 그것도 새빨간 펜으로. 자지마. 전역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악몽처럼 남아있는 그날의 기억. 그날 진욱 씨가 보고 들은 것과 근무일지에 남겨진 그 새빨간 글씨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진혁 씨가 군 복무 중이던 8년 전 일병 시절에 겪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때는 2014년 11월입니다. 당시 저는 부대에 소문난 에이스 병사였는데요. 어디 갔지? 선생님, 라이트하겠습니다. 와, 민혁이 좋아. 유배 민혁. 어? 감사합니다. 아, 저기 네, 민혁이 좀 봐봐. 이게 좀 민혁이 하는 밥만이라도 좀 닮으라고. 죄송합니다. 야, 너네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너네 혼내는 것 같잖아. 일병 최민호. 야, 봐봐. 저. 한 상병님은요, 부대 내에서 손꼽히는 악마였습니다. 어? 날씨 좋잖아, 하늘 봐봐. 하늘 보라고, 재현아. 나 점심 먹고 올 테니까 잠깐 이렇게 하늘 보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금방 올게, 금방. 예, 알겠습니다. 민혁, 가자. 일병 민혁.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생활관 분위기가 아주 들떴습니다. 신병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신병이 딱 들어오는 순간 보이는 건 캄캄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이병 최효진, 2014년 11월. 민혁아, 신병 아직도 안 왔어? 일병 이민혁, 죄송합니다. 중상. 작고 마른 체구에 이병 고개도 못 드는 소심한 성격까지 부대에 적응하기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옷을 또 크게 입게. 예, 알겠습니다. 사회에서 뭐 하다 왔어? 학교 다녔습니다. 크게 말하라고, 크게. 예, 알겠습니다. 누나는 있어? 예, 있습니다. 사진. 아, 사진. 사진 주라고. 싫습니다. 뭐? 싫어? 한 선생님, 저 애가 처음이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내가 네 얼굴 보고 한번 참는다. 오, 강단이네. 이날부터 한 상병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최희병군이었습니다. 점심 배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얼차려를 시키질 않나.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최희병을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희병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보고 있고. 한 상병은 그런 최희병을 더 심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네. 자, 그러던 어느 날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야, 최효진. 너 뭐 하냐, 지금? 또 시작이냐? 야, 최효진. 야! 너 잠도 안 자냐? 야, 미쳤어? 최효진 이병이 고개를 기억자로 푹 꺾은 채 누워있는 한 상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야, 최효진. 죽여줘.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죽여줘. 죽여줘. 뭐? 죽여줘? 죽여줘. 야, 니네도 지금 이 새끼가 죽여달라는 거 들었지? 한 선생님, 지금 몽유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여줘? 어? 여기 너 죽여달라며. 나 죽여줄게. 그 최희병은 정말로 왜 거기 서 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뭐 이렇게 홀렸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근데 솔직하게 최희병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겠냐고요. 하지만 한상병은 원하는 대로 죽여주겠다면서 그날 밤 또 최희병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찌된 일인지 최희병보다 한상병 표정이 더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한상병은 저를 불러내서 어젯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희병과 소동을 끝내고 한상병이 혼자 화장실에 갔답니다. 담배에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누구야? 여기 지금 사람 있잖아.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래요. 그때 무거운 뭔가를 끄는 소리가 났대요. 그리고는 쿵! 그러니까 뭔가를 끌면서 한 칸 한 칸 쿵! 화장실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누구냐고. 혹시 중대장님이십니까? 그때 한상병이 있는 칸 그 문 아래에 한 발 한 발 까만 군화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상병의 칸은 그냥 지나가더래요. 군화 뒤로 한참 동안 긴 나무 기둥 같은 게 끌려갔답니다. 어머, 화장실에서? 이대로 지나가길 문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여자가 군대에서 군대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한상병은 그 길로 그냥 뛰쳐나갔답니다. 화장실 문 앞엔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대요. 뭐냐면 텅 빈 관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자 둘은 빈 관을 끌고 한상병을 찾아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한상병은 눈에 띄게 야위였습니다. 매일 밤 관에 갇히는 악몽을 꿨다고 하고요. 이 악몽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또 최희병이었어요. 야, 야, 네 선임은 악몽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넌 이병이나 낮잠을 찾았냐? 예, 최희병 씨,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아니야. 일로 와. 최희병, 지금부터 복면복창한다. 하나, 건물대 이런다. 둘, 건물대 머리를 쳐 넣는다. 셋, 머리가 깨질 때까지 쳐 박는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내가 해주는 게 낫지. 주위에서 막 겨우 말면서 또 진정은 됐는데 이미 최희병의 얼굴은 잔뜩 부어오른 뒤였습니다. 그날 밤에 근무를 끝낸 새벽 2시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활관 문을 열었는데 최희병이 혼자 한상병의 건물대 머리를 넣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한상병이 최희병의 머리를 밀어 넣었던 바로 그 건물대였어요. 최희병은 또 자기를 죽여달라고 중얼 댔고 그때
갑자기 자고 있는 한상병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막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고 있자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최효진! 지금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생활관 문이 열리고 당직사관이었던 중대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한상병은 중대장님께 면담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한상병은 생활관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저희 생활관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뒤척대던 최희병도 오늘은 일찍 잠들었더라고요. 한상병이 떠나서 한결 마음이 편해진 듯 했죠. 그런데 자정 무렵 또 최희병이 중얼대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한상병이 없잖아요. 그 눈을 떠보니까 최희병이 제 건물대에 머리를 놓고 서 있는 거예요. 효진아. 왜 제 건물대에서 저러고 있는 건지 처음에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생활관을 옮긴 한상병이에요. 한상병은요, 바로 옆 생활관으로 갔는데 한상병 자리와 제 자리가 벽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최희병이 머리가 향한 방향엔 자고 있는 한상병이 있는 거예요. 야, 일단 일어나봐. 너 왜 그래? 야, 효진아 정신 좀 차려봐. 효진아! 야, 최효진! 아, 일어나봐. 야. 제가 깨우는 소리에 천천히 최희병이 건물대 밖으로 고개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야, 최희병은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괜찮아? 거울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죽여. 어? 죽여. 죽여! 야, 야! 깜짝 놀래갖고 이 거울 쪽엔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매일 밤 한상병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 여자 귀신이 떠올랐고. 에이, 효진아. 효진아 일단 일어나. 그런데 복도 끝에 한상병이 자기 목을 막 조르면서 서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한상병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매일 밤 중얼대던 최희병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죽여줘. 죽여. 최희병이 한상병한테 자꾸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었잖아요. 그건 자신을 죽여달란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최희병은 매일 밤 저 여자 귀신들한테 한상병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던 거예요. 우와. 저주란 거래, 저주. 복도에서의 제 기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일단 너무 놀란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요. 눈을 떠보니까 의무실에 누워있었거든요. 아,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최희병이 입된 날이 생각이 났어요. 그날 인사부에 있던 제 동기가 저를 불렀었거든요. 야, 아직 퇴근 안 했냐? 왜 불렀어? 야, 밥 먹으러 가자. 네, 잠깐 여기 와봐. 야, 니네 생활관에 들어가는 신병 좀 이상하더라? 생지부에 이상한 말을 써놨어. 군대에는 생활지도 기록부라고 줄여서 생지부라는 게 있었어요. 병사들이
가족 관계, 뭐 건강 상태 같은 신상을 적어놓는 기록지거든요. 엄마 김미영, 누나 최민지. 저는 엄마 누나와 함께 입대했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야, 무슨 군대 빼고 싶어서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제서야 스쳐봤던 마지막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사망, 누나 사망. 제가 본 여자 귀신 둘은 중년 여자와 젊은 여자였거든요. 한 분은 좀 40대 후반 정도였고 한 분은 20대 초반이었고 얼굴 쪽에 상처가 좀 심해서 삐딱지처럼 이렇게 피가 흘러내렸었고 그 친구가 어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다가 바로 군대를 들어와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을 하는데 누님분이랑 어머님께서 졸업식에 오다가 차량 사고 나가지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본 여자 귀신은 정말 혼자 남은 아들이 걱정돼서 군대까지 따라온 엄마와 누나였던 걸까요? 입대 일주일 차에 겪은 그 일을 지금부터 제가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빨리빨리 준비합니다!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동작 그만! 저기 꿈을 버린 새끼 누구야? 응? 예? 49번 훈련병 박성민입니다. 입니다. 반등성명의 입니다. 씁니까 안 씁니까? 전체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버튼! 오늘도 초교한테 왕창 깨졌습니다. 어머. 동기들은 저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얼차려를 받게 됐고요. 정신! 둘! 차리자! 저를 째려보는 그 원망 어린 눈빛들.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억울했습니다. 저 이제 입대 7일 차거든요. 늦잠도 못 자고 온종일 구르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잠이 진짜 많거든요.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데 군대 와보니까 불침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저에게는 고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참 이렇게 달게 자는데 그때 야, 잠이 오냐? 어? 빨리 일어나. 너 환자냐? 빨리 준비해. 그 힘든 불침번을 세 번째 순서로 제가 서게 됐습니다. 벽시계를 봤는데 늦었어. 허둥지둥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막 생활과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렇게 부동 자세를 취한 채 이상한 행동을 한 훈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감시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을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꾸벅꾸벅 이렇게 문틀에 기대서 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자냐? 저는 화들짝 놀라서 자세를 고치고 이 복도에 있는 조교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조교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아, 근데 뭐냐? 조교도 자네. 이렇게 안도하고 있는 그때 야, 지금 뭐하냐? 누구야? 그 소리는 생활관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잠든 동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41번, 42번도 아니고, 43번도 아니고,
다시 5분도 아닌데. 다들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 그 정체는? 아 진짜 깜짝이야. 놀랬잖아, 새끼야. 부침을 졸업했냐? 50바 돌연병? 현준이었습니다. 걱정 마. 저기도 졸고 있더라. 아, 진짜로. 야, 안 돼. 현준이는 제 바로 뒷번호라서 늘 함께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관에서도 제일 친한 사이였습니다. 저희는 속닥거리면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어요. 뭐 누구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더라. 누구는 또 뭐 사단장 아들이라서 개꿀 빤다더라. 그때 너 그거 알아? 여기서 훈련병 하나가 밤에 목을 매달았대. 아,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교대에서 그랬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게 뭔 줄 알아? 그거 본 애들 바로 다 전역했대. 자살한 훈련병의 생활관 동기들이 전부 이가서 전역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순간 솔직히 저는 솔직히 그냥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힘드니까. 막말로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시체를 보면 제대로 한다고 하니까. 야, 죽으려는 그냥 훔친 영웅이네, 영웅. 그러니까 현준이가 굳은 표정으로. 영웅? 응. 걔들끼리 전부 다 전역했다며. 그러니까 영웅이지. 순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럼 넌 어때? 전역시켜준다면 시체 볼 수 있어?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군대만 일단은 나갈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야, 한 번이 뭐냐? 난 두 번 더 본다. 너 아니? 그때 현준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야. 근데 어떻게 죽었는 줄 알아? 숨이 넘어갈 듯 괴로워서 몸부림치면서도 손을 놓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현준이를 말리려고 걸음을 옮기려는데 제 발이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녀석의 얼굴은 피가 터질 듯이 점점 새빨갛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야, 정신 안 차려? 하지만 현준이한테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조교를 불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도로 달려가려는데 뒤에서 괴로운 기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었거든. 그러더니 몸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흔들리듯이. 비명이 새어나오는 입을 겨우 틀어막고 있는 그때 현준이 갑자기 움직임을 뚝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영웅이 맞고? 저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 눈앞에 하얀 커튼이 펄럭이고 있었고요.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훅 풍기는 게 제가 군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충석. 충석. 49번 훈련병. 어떻게 저 좀 많이 힘들었나?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군의관은 저를 안쓰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훈련이 많이 힘들었냐, 뭐 조교나 동기 중에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동기들은? 좋습니다. 그래, 알겠다. 뭐 힘든 일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군의관을 다정하게 이렇게 다독이고는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겁먹고 기절한 사람한테 왜 이런 걸 묻냐 싶은 거예요. 뭐지? 아니, 왜 현준이 얘기는 안 물어보지? 군의관을 따라 나가려고 병실 문을 여는데 그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충성. 충성. 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게 말입니다. 어젯밤 복도를 지켜던 조교였어요. 불침원 교대 시간이 다 됐는데 49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가봤더니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 누구랑? 그게 말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조교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왔을 때 49번 훈련병, 정신 안 차려? 제가 옷깃을 세게 잡아당기면서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눈이 뒤집힌 채 몸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대요. 마치 누가 옆에서 자꾸 돌리고 있는 것처럼. 간밤에 스스로 목을 조르고 있던 사람은 현준이가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아니 근데 분명히 현준이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49번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그게 좀 이상했지 말입니다. 뭐라고 했는데? 영웅,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치료를 잘 마쳤고요. 무사히 신교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거 다행이네. 그리고 퇴소식 전날 저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대 배치를 받기 직전에 신교대에 계시던 어떤 간부님을 통해서 들은 건데 제가 입대하기 한 1년에서 2년 사이 그 정도쯤에 실제로 훈련을 받다가 목숨을 끊은 병사가 있었다고 제가 전화에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저한테 일어났던 신기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고 좀 못 믿을 만한 경험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아 이거는 그 사건과 어떤 관련이 무조건 있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현준이는 아예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내가 보니까 그 빙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대화를 나눈 사람이 생활관 동기가 아니라 죽은 훈련병. 대화하다가 급기야 빙의까지 된 게 맞아. 맞네. 그 이 사실을 새까맣게 몰랐다가 군의관하고 조교의 대화를 듣고 나서 이제 알게 됐대요. 야야.